인사해. 인사해 시바. 인사해 시바. 안녕. 시바견이고요. 3개월이 조금 안 된 강아지입니다. 이 아이를 제가 만난 지 열흘 좀 안 됐죠? 방금 전까지 점잖았는데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괴 공격성. 우리 영상 찍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이래요.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이겠습니다. 일로 와. 밥 먹어야지. 배 안 고파? 밥 먹을 때가 됐는데. 이게 이제 터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으르렁거리는 게 이게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기분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존나 무서워. 아니 이러다가 손 물리면은 아플 것 같다니까.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주인이라는 점.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의 서열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. 야! 자, 이 굿즈라는 시바는 우선은 음식에 대한 집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때에 따라서 죽고 있거든요. 왜? 너 뭐 인생에 큰 파도가 있었니? 훈련을 좀 해놨는데 이제는 그래서 입질이 좀 적어졌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물려고 하지 마라. 볼따구를 좀 만져도 돼요. 사료로 많이 회유를 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볼따구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야, 장난권 하지 마라. 밀어전하고 있네요. 이 시바견은 제가 봤을 때는 멍청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멍청하진 않은 것 같고. 야, 멍청하지 않다 그랬는데 패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니? 니 오줌질인데다가 혼자서 되게 잘 놀아요. 그러니까 이런 흥분을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여기로 홍미를 돌려. 그거 아니야? 미안해. 집착이 너무 심해지면 안 좋다 하더라고요. 빼버리고 딴 거를 물게 하고 이렇게 몇 번 놀아주다가. 순해 보이는 이 멍청한 얼굴일 것 같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. 이거 아주 영악해요. 시바는 아주 영악해요. 이거는 흥미를 빨리 털어주죠, 이 장난감은.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딴 걸로. 이 시바가 왜 독립성이 되게 강한 개체라고 하잖아요. 분리불안이 없는 것 같아요. 끙끙대질 않아. 제가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봤거든요. 근데 끙끙대질 않고 그냥 들어가서 쳐 자더라고. 분리불안은 적고 배변활동 잘하고 또 장점이 뭐가 있냐? 이게 끝이야? 기다려 정도는 지금 훈련이 됐어요. 장점이 이렇게 많은 강아지죠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키우지 마. 가만히 있을 땐 되게 천사 같은데. 아, 그리고 시바견은 약간 개 같지는 않아요. 이거 봐요. 바로 등 돌리고 눕죠?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눕고 배 까고 막 이런 거는 별로 기대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. 며칠 안 됐지만 느낌이 와요. 이 새끼는 싸가지. 그러니까 시바 를 키우게 되면은 그냥 한없이 쳐다보고 있는 맛에 살고 그냥 사료랑 간식이나 그냥 갖다 바치면서 똥이나 치우고 그렇게 살아야죠. 그게 바로 집사의 인생 아니겠어요? 그냥 오네? 야, 왜 그래? 어휴! 굴려보겠습니다. 아, 왜 준비 동작 없이 자꾸 뛰어와? 너 고양이처럼 굴었잖아. 아직은 새끼라서 그런지 잠을 정말 많이 자요. 야.